안녕하세요. 찾아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성북구 석관동 주거형 오피스텔을 소개하겠습니다. 지하철 6호선 돌고지역에서 도보 4분 석관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이곳은 오피스텔과 주택이 섞여있는 구조이며 분양하는 모든 세대가 방 3개, 화장실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석관동에서 거주나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. 용도지역,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. 주용도는 주거형 오피스텔입니다. 총 층수는 9층, 해당 층은 3층입니다. 이곳은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데요. 기계식 주차장에 10대, 지상에 1대 주차 가능합니다. 그럼 주변을 살펴보면서 대로변으로 가보겠습니다. 먼저 이곳니을의 위치를 살펴보면 대로변에서 약 20m 안쪽에 주택가 입지이며 좌측에는 석관초등학교와 6호선 돌고지역이 자리하고 있고 우측에는 석관동 주민센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. 또한 동일로, 내부순환로, 북부간선도로, 동부간선도로, 외곽순환도로 등 주요 도로 접근성이 용이합니다. 그럼 매물로 가는 길 주변을 살펴보겠습니다. 여기가 오늘의 매물이 되겠습니다. 최고 높이 9층, 한계동, 총 14세대를 분양 중이며 1층 주차장, 2층 근린생활시설, 3층에서 5층은 주택으로 층별 두 세대씩 분양하는 모든 세대가 3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그럼 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당 층은 3층입니다. 방 3개, 화장실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벽지나 도어, LED 조명까지 전체적으로 환해 보이는 화이트 톤으로 집안을 더욱 환하게 조성하였습니다. 그럼 주택의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.
주방은 그레이 색상이 포인트로 한층 더 깔끔해 보이며 하이라이트 전기 쿡탑과 후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 이 욕실의 외벽은 베이지톤 컬러의 대리석으로 시공되어 은은하면서도 깔끔합니다.
위성지도로 주변 인프라 안내드리겠습니다. 6호선 돌고지역에서 매물까지 290m 거리, 도보 4분 소요되는 역세권입니다. 그리고 매물 옆에는 석관초등학교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. 주변 생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. 면적 안내하겠습니다. 전용 면적 59.1제곱미터 약 17.9평, 공급 면적 73.05제곱미터 약 22평입니다. 그럼 매매가를 안내드리겠습니다. 매매가는 4억 3천만원입니다. 주거와 투자 모두 좋은 조건을 갖춘 석관동의 주거형 오피스텔. 특히 인근에 위치한 석계역은 1호선과 6호선 모두 있어 교통이 편리합니다. 매물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 사자부동산으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